something.왜 이렇게 차가 인기가 없지? 어, 이 뒤에 떨어진다. 아, 제발. 아, 총 먹었다, 옆에. 옆 건물이다. 제발. 아, 샤팔 그지고요? 샤팔 그지고요? 샷건 진짜 더럽게 못 맞추겠네. 근데 근처에 애들 많다. 앞에 문 열려있죠. 진입. 운빨이에요, 운빨. 초반에 실력도 있는데 초반 샷건 싸움 운빨이야. 먼저 보고 먼저 쓰는 놈이 무조건. 보급품 놀이로 갈까요? 안돼 안돼 안돼. 지금 킬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저기 있네. 낙차를 안 하냐고요? 그게 뭔 소리죠? 낙차 계산 안 하냐고요? 저 정도 거리 낙차가 없는데? 하이즈는 낙차가 어떻게 되냐면 그 배틀그라운드 이런 게임같이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낙차가 아니고 낙차가 범위별로 있어요. 뭐 10m, 20m 사이 뭐 이렇게 막 범위별로 있어요. 그래서 낙... 웬만한 거리 낙차 계산하고 그냥 대가리 쏘면 맞아요. 하이즈 낙차 시스템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냥 캐주얼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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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질 뻔? 근처에 에어드랍 떨어졌는가 보네? 폭격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아, 문 개많이 열려. 저기 있다. 열로 들어갔어. 난지도 안에 지금 애들 없나? 총소리가 하나도 안 나네. 거의 다 푸벨 이쪽에 있나 보네요. 푸벨이나 마우스 마을. 근데 마우스 마을에서 총소리 들리면 총소리 들리거든요. 저 정도 거리면 푸벨에 있는 것 같은데 애들 거의 다. 아, 움직여서 잡으러 가야 되나? 로얄티 살아있네. 로얄티 애들이 다 뒤져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1등하기 쉬운데. 어, 느린 거다. 보급품 떨어뜨리는 거다. 느린 비행기가 보급품 떨어뜨리는 거고, 빠른 비행기가 폭격 떨어뜨리는 비행기거든요. 저기 위치 파악하고 저쪽으로 애들 많이 떨어질 거예요. 많이 올 거야. 차 탄 애들 많을 거니까. 바로 앞에 차. 보급 먹으러 가나 보네. 쟤 보급 노리는 애들이 많거든요. 보급품은 노리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킬 하려면 가기가 제격인데 1등 하려면 안 가는 게 좋아요. 근처에 똥 꼬물 떨어지는 거 얻어먹으면 돼. 싸우다가 남는 애들 있죠. 싸우고 피다른 애들, 그런 애들 뒤에 가서 한두 방 치고 잡고 이러면 돼. 굳이 스나 먹으려고 안 해도 돼. 스나 먹으려고 발악하는 애들 잡으면 돼요. 저 밑에 경찰차 있죠? 마을에 움직이네. 타고 있네. 차 개많네. 맞출 수 있을라나 이거? 개머네. 아, 그만 그것보다 더 위에 쐈어야 되는데. 차 타고 있는 걸로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안 돼! 폭격기! 차 막 개많아. 경찰 3대야. 보이는 것만 해도 경찰차가 3대야. 미쳤죠. 마을에도 아까 경찰차 있었잖아. 지금 마을 안에서 노리고 있는 데도 있을 거고. 보호품 위치 확인됐으니까 경찰차 개수 봐. 일단 먹지도 못해. 절대 못 먹어. 그냥은 절대 못 먹거든요, 저거. 앞에 집 들어갔죠, 저희. 아마 피 빨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똥꼬물 떨어지는 거 얻어먹으면 됩니다. 어차피 걔는 붕대 처먹고의 끝을 거거든. 무조건 싸우면 한 대도 안 맞고 끝나는 경우 많이 없어요. 샷건 헤드 원샷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는. 요 근처에 보급품 떨어지니까 2다음 가스까지 한번 보고 가죠. 뚜벅이도 있을 거고. 콩고물 죄송합니다. 콩고물 더러운 생각만 하다 보니까 더러운 말만 나오네. 제가 왜 저기 여기 문을 지금 닫아놓는지 알아요. 다른 데 문은 다 열려있는 상태로 여기만 닫혀있으면 여기 안에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럼 여기서 일로 달려와요. 옆을 안 보고 갈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난 옆에서 대가리 탁 치면 돼. 보고 반응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빠르거든. 혹시나 건물 안에 들어오더라도. 근처에 애들 많으니까 꼼꼼을. 망했네. 망했어. 다음 가스 봅시다. 제발 란치토 좁혀지지 마라. 제발 이렇게 좁혀져. 이렇게 좁혀지면 진짜 최상이거든요. 난치토 쪽으로 좁혀지면 나무 똥망이다 진짜. 아씨 열로 뛰어야 돼. 동쪽 심지어 차 없으면 못 싸워. 여기 바로 옆에 차 섰죠? 이 차 타고 튀면 되겠다. 열로 간다. 최대한 없을 때까지 한 다음에 차 타고 가면 돼. 차 일단 두 대 있는 거 확보됐기 때문에 차 체력은 없어도. 저기 있네 경찰청 있네. 한 명 내렸네. 테이프가 없는데? 타고 가자. 20 잡으러 가자. 분명히 유혈 파티다. 제 차에 불났어. 내린 거 아니면 뒤져야 돼.
내렸다. 저기 다른 차 탄에도 있네. 지금 대차 보이죠? 안 놔둘게요. 1등 해야 되니까. 어차피 쟤는 거의 빈사상되고 차 없고. 저기 또 다른 차 있네. 내가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어. 1등 하려면 위에도 있네 저 씨. 아, 차 치지마. 차 체력 얼마 없는데. 아 미친. 미친 거 아니야 얘들? 쪽으로 더 가서 더 가죠. 안전지대 먼저 가 있죠. 북동쪽, 동쪽 끝이랑 북쪽 끝에 무슨 붙으면 돼. 그 테이프. 어차피 뒤쪽에서 이렇게 더 오고 오는 애들 잡으면 되거든요. 내가 굳이 불리한 자리 잡을 필요가 없어. 지금 차 별로 쓸모없어요. 테러 확보까지 다 해놓죠? 가스 온다. 제일 최상의 퀄리티는 3명 남았을 때 남은 두 명이 싸우고 한 명이 개 빈산 상태가 된 상태로 남은 한 명을 따고 그 한 명을 내가 한 발 맞춰서 따는 거. 다음 가스 제발 내 근처로 오라. 아니? 약간 동남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남쪽, 북쪽, 동쪽, 동남쪽. ES 방향. 이쪽으로 좀 더 달려야 돼. 내렸다. 감고 바로 달립시다.
내 쪽으로 좁혀지는데? 근데 내 자리 별로 안 좋다. 숨을 데가 별로 없다. 서쪽으로 좁혀지거든요. 맨 오른쪽에 서쪽에 붙어 있거든요. 그럼 내 자리야 여기. 좀 더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스나 들고 있네. 스나 들고 있어. 씨. 내 위치 일단 보였고 세 명 남았어. 어찌하든 간에 내 쪽으로 오게 돼 있어. 저쪽 공원에 있는가 보네요. 가스 먹고 뛰어도 괜찮을라나? 아이고 좆됐다. 여기 한 명 더 있네. 쟤 둘이 싸워야 되는데. 일단 둘 다 위치 파악 완료. 아 근데 쟤가 나보면 나 좋대는데 내 위치 정확하게 몰라. 쟤 뛴다. 쟤 둘이 싸우겠다. 바로 앞에 내가 쏠 수 있긴 했는데 저거 쏘면 내가 쟤한테 이길 수 있을 확률이 몇이나 될지 모를 것 같아서 일단 안 싸울게요. 투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쌌던 애 1등 할지 2등 할지 3등 할지 여기서 잘하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10킬은 확실해. 거의. 오. 수리탄 던진다 쟤. 쟤는 내 위치 못 봤어 근데. 저 나무 뒤에 숨은 거 맞죠? 또 한 명 뒤졌고 2등. 저쪽 나무 있어요? 내 바로 보이는 이 앞쪽 나무 있죠? 왼쪽. 내 위치 아는 거 같은데? 모르는 거 같기도 하고. 그냥 다 던져보는 거 같아 미친놈. 아 미친. 개 많이 맞췄다. 야 한 발 더 있다? 오케이! 이리야. 축하해.